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는 유엔이 정한 모국어의 해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총칼에 맞서 우리말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최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조선말 큰 사전의 원고입니다. 촬영을 위해 만든 소품이 아니라 한글학회에 보관 중인 실제 유물입니다. 새 말 하나하나를 찾을 때마다 고치고 보탠 흔적이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쪽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쪽에 넣으라는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은 해방 후인 1947년 표제어만 16만 자에 달하는 조선말 큰 사전으로 탄생했습니다. 사투리 수집만 4, 5년은 넘게 걸리겠는데요. 저걸 언제 다 쳐. 기적을 가능하게 한 건 자비를 들여가며 말을 모아준 방방곡곡의 민중들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말 전문지 한글에 실린 당시 광고들입니다. 말을 모으기 위한 책을 발간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그 사투리를 그 적어서 그 학회로 보낼 수 있도록 한 책들이 있습니다. 1942년 우리말 학자 33명이 검거되고 2명이 고문을 받다 옥사한 조선어학회 사건. 그러나 일제의 총칼도 말을 통해 혼을 지키려는 모두의 하나 된 마음은 뚫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열 발자국보다 14놈의 한 발자국이 더 낫지 않겠어요? SBS 김영아입니다.